과수원처럼 넓은 땅, 소나무를 비롯한 조경수 그리고 각종 유실수들이 잘 가꿔지고 있는 바로 이 땅. 계곡까지 같이 붙어 있어서 계곡 토지, 환경까지 맞춰주는 땅. 근데 여기 성덕리에서 450평 보전관리 지역 토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책임있는 중개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최소장입니다. 여기 오늘 강하는 성덕리고요. 땅을 좀 만나보러 왔는데요. 아주 아주 멋진 땅입니다. 저쪽 편 계곡이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내 땅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 차량 세워져 있는 요 안쪽으로 우리 땅이고요. 이쪽에 확인되실까요? 저쪽 조경석 쌓여져 있는 안쪽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유 국어 부지를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덤으로 쓰고 있는 공간들이 상당 부분 돼요. 지적도상에 공부상에 내 땅 면적이 450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600평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안쪽 각종 조경수들 유실수들 가득 심어져 있는 바로 이 땅. 여기 이제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조경 이대로 연출하셔도 정말 근사한 숙성된 조경을 갖춘 숙성된 정원을 갖춘 멋진 집터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무 가꾸시고 그런 조경수들 가꾸시는 걸 취미로 하다 보니 지금 내 땅에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멋진 과수원처럼 가꿔놓으셨어요. 여기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건축허가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어떤 건축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다 함께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450평이고요. 보전관리 지역이에요. 제가 지금 매도인과 이 땅의 가격을 한번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작년에 큰 비가 왔을 때 이쪽으로 이제 일부 토사가 좀 유출된 부분, 요 부분들을 이제 보강토를 싸가지고 보완을 해서 평당 한 100만원 정도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실질적으로 요 무너져 내린 부분들은 지적도상에, 공부상에 내 땅이 아닌 국유 국어부지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 땅에 대한 훼손 부분은 거의 없어요. 여기 이제 덤으로 쓰고 있던 공간들이 일부 좀 유실된 부분들, 여기는 이제 조금만 손보면은 다 찾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뭐 내 땅에서 손해본 면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방향이 이제 서쪽 방향인데 여기 다 구교림이에요. 그리고 요 북동쪽 방향으로 또 구교지, 또 아래가 구교지, 구교 하천부지, 저쪽 반대편으로가 이제 사유지들이 맞물려 있긴 하지만 우리 땅 지금 동쪽으로 또 남쪽 방향으로 다 구교림을 함께 접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 있는 땅입니다. 우리 이제 구교림 접한 땅, 국어부지 접한 땅, 또 국유 도로 접한 땅들, 뭐 축복받은 땅인데요. 지금 이 땅이 그렇습니다. 내 땅, 알땅 450평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는 면적들이, 더 쓰고 있는 면적들이 엄청납니다. 저쪽 가건물 담장 나란하게 따라 있는 타인 소유 토지 요 안쪽으로가 이제 다 내 땅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좀 토사가 일부
유실된 부분들이 있다는 요 부분들, 여기만 조금 찾아 먹는다면은 뭐 여긴 내 땅 450평이 아니라 뭐 600평 이상 토지를 더 쓸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여기 일부분이 국유지입니다. 어떤 국유지 부분들을 추가로 더 쓰고 있는 면적들이 상당 부분 돼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매력을 또 찾을 수 있겠습니다. 덤으로 쓰고 있는 상당 부분의 토지, 내 땅의 또 한쪽 편으로는 졸졸졸졸 냇물도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살려낼 수 있겠죠. 말씀드렸듯 이쪽 부분들은 이제 다 국유림이다 보니 여기도 이제 추가적으로 특별한 건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얼마든지 그냥 내 땅 비슷하게 다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또 내 땅과 우측면으로 여기 이제 동쪽 방향으로 여기 자리 잡고 있는 위쪽 편으로 바로 계곡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요 부분들도 또 상당한 매력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요 안쪽으로가 이제 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인데 상당 부분은 국유 국어부지를 덤으로 더 쓰고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내 땅에서 실질적으로 유실되어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붙어 있는 국유 국어부지를 조금만 더 보완해서 내 땅처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뭐 덤으로 사용할 면적이 150평 이상 충분히 나오겠네요. 내 땅에 심어져 있는 이런 조경수들 하나하나가 다 예뻐요. 잘 가꿔줬습니다. 전부 다 그냥 허투루 방치된 나무들이 아니라 다 하나하나 사람 손을 타서 예쁘게 관리된 나무들입니다. 여기 소나무도 아주 근사해요. 제가 뭐 나무 잘 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멋있다 안 멋있다 정도는 볼 수 있는데 뭐 소나무도 명품이고요. 이렇게 곧게 올라가 있는 요 소나무도 멋있고요. 여기 유실수들도 많이 심어져 있죠. 정확한 나무 종류까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 이 안에 심어져 있는 모든 조경수들, 유실수들 다 그대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평당 80만원. 여기 450평입니다. 알당 면적 450평이고요. 갖추고 있는 환경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대한 큰 부담감 없습니다. 아주 살짝 교행 불가능한 구간도 일부 지나긴 하지만 그렇게 부담된다는 느낌 별로 받지 않을 거예요. 바라다 보이는 조망권, 옆에 있는 환경, 산세, 여기 가격 평당 80만원이면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으로 지금 다가섭니다. 여기 오늘 강화면 성덕리에서 우리 450평 토지 만나봤어요.